빵빵 멈추는 데서 돌아왔습니다. 애터스크래 유인!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생긴 엄청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버지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프로야구 감독님이세요. 이제 지금 넥센에 이분 감독님으로 계시는데 김성자 갑자. 네. 근데 아버님은 또 사실은 그 유희 씨 하면 또 상상이 안 돼요. 단신 타자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상처받았던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홈런을 치셨나? 그래서 1면에 나셨어요. 근데 되게 멋있게 사진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게 170이라고 우기는 슈퍼땅콩 뭐 김성갑 선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저희 아빠 170은 넘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셨더라고요. 아, 근데 굉장히 유명하셨다. 네.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를 자꾸 이용하세요. 유희 씨는 아버님께서 유희 씨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용하신다고. 예. 연습 시합을 하잖아요. 그럼 선수들 솔직히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팀을 나눠서 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둘 중에 이기는 팀의 유희의 영상 통화나 사인이나 사진을 찍게 해주겠다. 네, 그러면 막 이렇게 열심히 훌륭한 지도자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멋지고 잘생겼다고 하는 선수분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고요. 아버지한테 아빠 나 그 선수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이, 애인 있어 애인 있어. 실제로 봐? 못생겼어 못생겼어. 성격? 아이, 이러세요. 저희가. 아버님이 좀 무서우시지 않으시고 좀 귀여우신가 봐요. 네, 좀 많이 저희한테는 좀 귀여워요. 아, 네. 예. 아버님은 근데 어떤 사건이 있으셨다고?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요. 아버지와 저와의 꿈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데뷔 전에 내가 데뷔를 해서 정말 성공을 하면 꼭 시구를 시켜달라. 아, 의미 있겠다. 네, 저희 아버지가 관중이 널 원하고 너가 정말 그 위치에 됐을 때 너의 능력으로 시구를 해라. 아버지는 관여하지 않겠다. 저도 막 장난으로 두고 봐 내가 꼭 시구한다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시합하는 시합에 시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홈구장에서? 네. 근데 심지어 정말 좀 영광스럽게 제가 시구를 하고 저희 아버지가 시타를 해서 멋지게 이제 그런 장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그 저 아버님 입장에서는 홈구장에서 네. 내 사랑하는 딸이 시구를 하고 있고 나는 시타를 하면 아버님에게 얼마나 잊지 못할 영원한 추억이 되겠습니까? 며칠 전부터도 계속 설레이고 솔직히 저희 아버지는 내심 좀 걱정이 되셨는지 정민태 코치님한테 배우라고 일찍 와서 좀 배우라고 막 얘기도 하실 정도로 배우라고 내심 좀 많이 기대를 하셨나 봐요. 네. 저도 기대를 했던 것만큼. 정민태 선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 시청분들이 쉽게 얘기해. 정민태 아저씨야? 네. 정민태 아저씨. 아저씨야. 레전드죠, 레전드. 네. 굉장히 친근하다. 최고의 투수. 예, 뭐 대단한 투수입니다. 네. 이제 그날이 됐어요. 이제 목동구장에 5시까지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막 전화 오면서 아 일찍 와서 민태한테 좀 배워라 막 해서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아 가서 두고 봐 내가 진짜 멋지게 보여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맨날 이렇게 졸고 이러는데 왠지 모르게 좀 설레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매니저 오빠한테 여쭤봤더니 한 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믿었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점점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체가 주말이었어요? 네, 주말이었어요. 이게 점점 진짜. 차가 무슨 주차장처럼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예. 이제 목동구장 가면 1차선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하필이면. 일반 통행인데, 거기가. 네, 1차선인데 이게 더 꼼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관계자 쪽에서 계속 매니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저희 매니저 오빠도 당황을 하셔서 아 차가 사고가 나서 지금 못 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계자분은 또 저희 차가 사고가 난 거라고 오해를 하고 그쪽 분들한테 아 유희 씨 차가 사고가 났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 아버지는 더 걱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유, 근데 저는 너무 긴장된 나머지 무작정 차에서 내려서 시구복을 입고 무작정 뛰었어요. 길거리를 네, 딱 도착했는데 5분 지각으로 제가 시구를 못하게 됐어요. 5분 지각했는데.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처음이었대요. 시구를 못.